일단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요즘에 라이나랑 농협이랑 동양생명 많이 세트로 가입을 시켜드려요. 보철 400만원, 보전 120만원. 근데 라이나와 농협 동양 한번 보험료 비교해드릴게요. 얼마나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요. 일단은 동양생명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요, 3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프리미엄 치아 의무이 때문에 26,000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이 5,100원인데 이게 보철치료가 100만원까지. 네, 그리고 보존치료죠. 보존치료는 4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치료는 40만원, 그 다음에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400만원. 그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4만원.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4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나. 라이나는 신년갱신으로 해서요, 48,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충전치료 다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라운은 20만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있어요. 크라운이 또 있고요. 임플란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150만원 보장이 되죠. 임플란트 보장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충전치료, 여기 금, 도제, 세라믹은 15만원, 그 외에 거는 3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크라운이 또 30만원 나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해지환급률은 거의 없죠. 해지환급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임플란트가 150만원 나오고요. 보철치료가 15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죠. 대표적으로 크라운 같은 경우는 50만원 나온다. 50만원. 네. 그리고 보철치료가 150만원. 자, 아까 동양은 얼마였죠? 동양은 보철치료가 얼마였죠?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치조골 이직 수도 있었어요. 치조골. 치조골은 50만원 더 나온다. 플러스 알파로 50만원. 네. 그리고 보존치료가 얼마예요? 보존치료가 40만원. 네. 근데 보험료가 그것도 역시 4만 6천원 정도.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다음은 농협인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일단 보험료 먼저. 보험료 얼마예요? 2만 3천원이에요. 아까 전에 동양생명 얼마였어요? 4만 6천원 정도. 그리고 라이나 얼마였어요? 4만 8천원 정도. 근데 농협손해보험 얼마예요? 2만 3천원. 에이, 2만 3천원이면 보장이 더안 좋겠죠? 과연 안 좋을까요? 보존치료, 크라운이 30만원이에요. 물론, 동양 같은 경우는 40만원이었고요. 라이나는 50만원이었어요. 물론, 보존치료는 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좀 작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물론 내려가니까 더 저렴하니까. 근데 이 보철치료는요, 150만원 보장이 돼요. 150만원. 네, 150만원. 네. 보존치료가 30만원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철치료가 얼마예요? 150만원. 150만원 되는데 아까 전에 라이나도 150만원이에요. 그리고 동양은 어떻게 했죠? 동양은 임플란트가 100만원 플러스 치조골 이직수술 하면 50만원. 네. 근데 둘다 보험료가 얼마예요? 46,000원. 그거 48,000원이잖아요. 라이나가 48,000원. 그리고 동양이 얼마? 46,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절반 가격이 농협은 얼마예요? 농협은 23,997원이에요. 네. 임플란트 150만원 똑같이 맞는데요. 하지만 보존치료가 라이나보다 20만원 적고 동양보다는 10만원 저렴한데 보존 30만원, 보철 150만원. 그럼에도 보험료가 23,000원이면 라이나는 동양보다 2분의 1, 2배, 2분의 1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오히려 동양이랑 라이나가 2배 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가성비가 짱짱이다. 저 보호망이 이렇게 자신하건대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농협 임플란트 100만원 했을 때 57세 남성 기준으로요, 34,000원. 삼성화재도 저렴한 편인데 51,000원. 하나 손해보험 치아는 46,000원이에요. 34,000원. 농협이 윈이죠. 크라운 하나랑 농협이랑 별 차이 안 나네요. 네. 큰 차이가 없고. 치조골은 하나가 좀더 저렴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골 이식술이나 골유도 재생술은 가입금액의 30%나 50%만 나오고요. 상악동 거상술만 100%.
100%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농협이나 삼성은 다 100% 나오기 때문에 치조골 보장 범위가 농협이나 삼성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 나이 든 사람도 농협이 더 저렴하다. 자, 다음은 40세 기준으로 100마을 때 농협이 일단은 임플란트가 13,000원, 하나는 23,000원 탈락이고요. 라이나 19,000원, 농협이 윈이에요. 삼성이랑 봐보세요. 삼성이랑 농협 비교해보세요. 그럼에도 한 6,000원 차이. 농협이 윈이에요. 자, 보존치로 볼까요? 똑같이 크라운 20만원, 인레이 10만원, 레진 10만원 할 때 보장금액 보세요. 농협이 만원. 남성 기준으로 하나, 라이나, 삼성보다 더 저렴하죠? 여자 11,000원. 하나, 라이나, 삼성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농협이 승리예요. 다음을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농협 임플란트 100만원 기준일 때 남자가 13,000원, 하나보다는 2분의 1 저렴하고요, 라이나보다 6,000원 저렴하고 삼성보다 6,000원 저렴해요. 여자도 역시 7,000에서 뭐 라이나만 좀 2,000원 정도 차이 나지 훨씬 더 저렴하다 농협이. 자, 보존치를 볼까요? 20만원 기준일 때 농협은 남성 만원, 여자 11,000원이에요. 하지만 하나 12,000원, 13,000원, 라이나랑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도 농협이 좀 더 저렴하네요. 삼성보다도 게임도 안 되게 남성은 4,000원 저렴하고 여성은 6,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호망의 농협을 추천해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이유라는 거죠.